할머니의 집착. 맨날 쓰레기라 그러지 왜 쓰레기 오게? 어? 맨날 이렇게 싣고 가요. 맨날. 어? 수 없는 설득에도 막무가내.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수소문 끝에 할머니의 작은 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뭐 출판사다 뭐 하다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사기 당하시고 그에 대한 짐을 저희 모친이 지면서 이리저리 하시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안 해본 일이 없던 할머니.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남들이 버린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제가 말을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거든요. 엄마에게 좀 치우자. 아니면 왜 이거 갖고 하냐. 다 팔고 다 쓸 건데. 그냥 저희 모친한테는 그냥 오물과 돈이라 보면 되죠. 젊은 시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왔던 할머니. 여전히 악착같이 모아야 한다는 마음의 짐이 있는 듯한데. 그게 터져야지만 어쩔 수 없이 얘기하시고 웬만한 건 좀 안 하시려고 하세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항상 미안한 아들. 저는 한 가지 딱 바람 한 가지 뿐이에요. 저 있는 짐들 싹 다 치워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따뜻하게 사시고 시원하게 사시고 드시고 다 드시고 남들처럼 뭐 손자 손녀 데리고 놀러 다니고 뭐 그것뿐이에요 저는. 늦은 새벽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피곤한 지 대충 수건으로 얼굴만 닦고 바로 잠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120평이 넘는 집에서 할머니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은 겨우 이만큼 누울 수 있을 정도. 아들의 바람처럼 이젠 편히 지내실 순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의 고물 줍는 일을 도우러 나온 담당 PD.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 끌어요? 잘 끄네. 그만 세워. 갈 때까지만 해. 그만 세워. 그만 네? 세워. 며칠간 더 동행하며 할머니가 천천히 마음을 여실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며칠 후 꼭 제작진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며 한참을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데.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는 뭐 찾아요. 라면 찾아요. 배고파서 끓여주고 끓여 먹고 하려고. 쓰레기 더미에서 힘든 게 찾은 건 바로 라면이었다. 참치 라면을 끓여주시겠다는 할머니. 그런데 밥솥에다가 어떻게 라면을 끓여요? 밥 할머니는 항상 밥솥에 라면 끓여 먹어요. 냄비를 어디다 놔둔지 몰랐어. 할머니의 한 끼 식사를 함께 나눠 먹기로 한 제작진. 내내 따라다녔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줘야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할머니표 밥솥 라면. 과연 그 맛은? 맛있어요 할머니. 거짓말. 아니 참치 넣으니까 맛있네. 맛있다는 말에 금세 밝아진 할머니. 그리고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나이에 이것뿐이에요. 지금도 이 백내장 수술을 해야 돼요. 내가 버려 살라니까 눈 아프다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하지 말아요. 걱정해요. 내가 사는 게 얼마나 심하다.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해 스스로를 쓰레기 성에 가둬버린 할머니. 그 시작은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던 것. 하지만 걱정하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고물을 치워야 했다. 다시 한번 구청과 가족들의 설득이 이어졌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전해진 걸까? 편안한 길을 한번 같이 생각 좀 해봐요. 진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아, 그러면 좋지. 그거 안 되니까 그렇지. 아이고. 할머니가 약속하신 거예요? 네, 치워야 돼. 그렇지. 어차피 언젠가 치워야 돼. 뭐. 그러니까 우리 도움 받고서 하자고요. 네, 저 된장아가리 어떤 가져가지 말아요. 알았어요. 된장아가리 안 가지고.
할머니는 마침내 쓰레기를 치우기로 약속했다.